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미 다 커서 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따로 삽니다.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자녀들도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어린이가 아니라도 우리 모든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요, 두 가문의 인기가 계속 병행적으로 나갑니다. 엘가나의 가문과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이야기가 계속 병행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두 가문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4장 끝에 한 가문은 몰락을 하고 한 가문은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랑받는 인물로 이 가문이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들을 교육한 부모의 문제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하나 보면 개는 훌륭하다 이런 게 있어요. 개는 훌륭하다. 사람은 어떻단 얘기예요? 좀 듣기에 좀 거북하죠. 개는 훌륭한데 키우는 주인의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겠죠. 사실 보면 야 저렇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훈련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끔찍하다. 그런 동물들도 가만히 보면 그 키우는 주인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개들도 잘 훈련받아서 다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죠. 어린이 주일날 우리 자녀들을 여기에 비교해서 조금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은 다 훌륭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문제 자녀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 많은 자녀들, 아이들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애가 커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참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자녀들도 가만히 보면 그 원인이 대부분에 보면 부모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이제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많이 기도해 왔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날에는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 내가 좋은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결심하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교육과 그 다음에 사무엘을 키운 한나, 엘가나의 아내죠.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는가, 그 교육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입니다. 엘리의 잘못된 교육 방법, 혹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엘리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다 배웁니다. 좋은 것뿐이 아니라 나쁜 것까지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어느새 보니까 부모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좋은 것도 닮았고 엄마 왜 이렇게 사세요? 아빠 왜 이렇게 사세요?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서 그냥 자랐는데 비판하면서 자랐는데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보고 배운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해도 상당히 많은 비율이 부모가 하던 일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모가 하는 일들을 그냥 보고 배운 것이 내일이 된 것이죠. 이것은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에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실이 나쁜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종교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도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하는 돕는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교회밥 3년 먹으면 방언도 한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밥 3년 먹으면 개도 방언을 하는데,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신앙인인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인지 자녀들이 압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로부터 고백 듣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정말 믿는 사람 같아. 저는 장례식장 가서 가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을 때 너무 행복해요. 돌아가신 분 앞에 이렇게 영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 신앙 정말 따라가지는 못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신앙 지키시고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사시고 그렇게 정말 정직하게 사시고 그렇게 말씀을 고백하는 걸 쫙 들을 때, 아, 자녀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부모라면, 믿음에서 인정받는 부모라면 이 자녀들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게 부모님들 세대에서 신앙의 대가 끊겨지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비수가 우리를 찌르는 마음 같지만, 내 자식들의 신앙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인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주지 못한 까닭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만 나오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들이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교훈이죠. 또한 두 번째로 엘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야, 너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사람들이 너 보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의 잘못된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형성이 되고 벌을 받으려면 발각이 되어야 되잖아요. 죄가 발각. 죄가 발각이 안 되어지면 죄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과속을 하고 법규를 어겨도 단속 카메라에 안 걸리고 경찰관에 안 걸리면 죄진 사람이 아니에요. 발각되어야만 죄를 진 사람이 되죠. 오래전에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인데, 제 친구 아들하고 친구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뭐 특별 집회 끝나고 오는데, 횡단보도 이제 앞에서 이렇게 위턴을 확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새벽이니까. 근데 혹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카메라 없냐? 경찰관 없냐? 아들한테 물어보고 확 도니까, 아버지, 목사님 맞으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랬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어요. 예. 그래서 창피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엘리는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도다. 엘리가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심각한 책망이 아닌 것 같아요. 야, 내가 들은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희가 악행을 행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졌어. 이 소문이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요. 지금 엘리의 마음속에 속이 상한 건, 너희들이 사람들로부터 자꾸 구설수에 오르고 이 집안 망신시키는 거, 이 아버지 체면이 뭐가 되냐 이러는 것 같아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야, 좀 사람들한테 발각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 뜻 같아요. 엘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면,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냐, 이 아버지 잘못이다, 내가 잘못 키웠구나, 내가 먼저 회개한다 하고 금식하면서 울부짖고 아이들을 따끔하게 얘기했어야죠. 야, 소문이 안 좋아. 약간 좀 나쁜 짓 해도 걸리지 말게 해. 좀 비약하자면. 이렇게까지 하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만 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이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죠.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닙니다. 요령도 많고요, 꾀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 뒤에 섰다가 저 사람 뒤에 섰다가 요 사람 눈치 보고 요로 피하고 졸로 피하고 요리조리 아주 지혜롭게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에 보면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정도를 걸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시지만 사람도 결국 인정하더라고요. 어떤 기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 직장을 다니는데 왕따예요, 왕따. 왜 왕따냐면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끼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해왔던 일인데 이 사람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또 주일날 회사에서 뭐 모처럼 단체로 어디 뭐 등산을 간다 어쩐다 할 때 어떤 요령을 피고 꾀를 부려서라도 안 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더 술 먹는 회식 자리 같으면 더 안타깝죠. 콜라를 넣고 사이다를 넣고 안주만 충내니까 누가 이뻐하겠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왕따예요. 괜히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왕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어느 날 그 재정 담당하는 직원이 횡령을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회사 돈을 훔쳐갖고 달아나 버렸어요. 회사가 큰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회사 사장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이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을 승진시켜서 재무담당 임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할 거다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정직할 것이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권하는 술 다 받아봤고 또 같이 하자고 하는 이런 뇌물을 받았고 또 부정한 일도 다 같이 동원이 행했을 텐데 그런 일들을 불이익을 당하면서 왕따를 당하면서 거절하는 모습 보니 이 사람은 진짜 교인이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결국에는 미련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 세상의 잘못된 교육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당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해야죠. 중요하게 여기죠. 사실 자식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자녀들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자식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예물, 예배 이런 것들을 자식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도둑질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에 드려야 될 헌물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자식들이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용납한 거예요. 용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든 시간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자식을 위해서 다 애썼고 사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들까지 훼손하면서 자식에게 다 쏟아부으면 자식이 효자가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가 지구의 중심인 줄 알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떠나고 부모도 효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도둑이 아주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예화집에서 다 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이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큰 소문난 강도고 또 살인자고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어머니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서 어머니를 원망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린 시절에 친구 물건 훔쳐왔을 때 왜 혼내지 않으셨어요? 다른 날 또 훔쳐오고 또 훔쳐올 때마다 여러 번 훔쳐올 때마다 어머니는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잘하는 일인 줄 알고 이것도 훔쳐오고 저것도 훔쳐보니 점점 큰 것들을 훔쳐오게 됐고 훔치기 위해서 강도짓이라는 강도로 돌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자식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당한 이익들을 취하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쌓을 때에 야 너 그거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짓이야라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만 많이 얻으면 돼, 좋은 직장만 가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이렇게 교육하지 마시고 이건 자식을 망가뜨리는 교육법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녀로 만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얘기는 그만하고요. 한나는 어떻게 해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했을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는 자식을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 여러분 처음에 이 엘리 재상의 가문과 엘가나의 가문은 비교할 수 없는 가문입니다. 한쪽은 재상의 가문이요 두 아들도 건장하고 제사를 넘는 영적 지도자의 가문입니다. 명문가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그 사랑하는 아내 한나가 불임합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첩인 분인나를 뒀는데 분인나는 자녀를 낳죠. 그래서 이 여자들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본처를 후처가 얼마나 학대하고 조롱을 하는지 날마다 울며 통곡하며 지냅니다. 집안이 늘 살얼음판이에요. 늘 분쟁과 위기 속에 있는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한나는 어떻게 풀었는가? 기도로 풀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해도 안 되고요, 울어도 안 되고요, 사정해도 안 됩니다. 먼저 영적인 권세로 우리 자녀들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자녀를 위해서 우시기 바래요.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지금 못 드려서 너무 서운한데 우리 어머니 기도회도 곧 이제 열리게 되면 많이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중요한 순간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녀를 위해서 울리는 눈물만큼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심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심으시면 그 눈물을 먹고 자란 자녀들은 결실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우매한 사람이라 야, 이게 뭐 여자가 술 먹고 흐느적거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이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무 내 마음이 괴롭고 속상해서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불임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불임 중에 계신 분들 얼마나 힘드신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7년, 10년 오랫동안 불임 중에 계시다가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 압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생겼을 때 이건 그냥 생긴 자식이 아니라 기도로 낳은 자식이 아닙니까? 얼마나 기쁘고 고마울까요? 그래서 한나가 아기를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 사무엘이 기도로 낳은 아들인 것을 분명히 이름에서 드러납니다. 사무엘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로 얻은 자식이란 뜻이에요. 기도로. 그러니 사무엘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부부가 싸우는 소리.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너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막 싸우는 그런 분쟁의 소리.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찬송 소리를 들을 때에 기도로 나온 사무엘 같은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맡겼다. 여러분, 맡겼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 것입니다. 내 자녀,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지켜줄 수 있는 건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자녀들이 학교 갔어요. 학교 갔을 때 어떻게 따라갑니까? 직장 들어갔을 때, 결혼했을 때, 군대 갔을 때, 해외 나갔을 때 어떻게 보호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자녀를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내 자식으로 주셨지만 내 자식으로 생각지 않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힘들게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식이고 내 귀한 아들, 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가르치고 교육하는 건 부모이지만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제 아기가 젖을 떼었을 때에 제일 이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뱃속에 있을 때라 그러더라고요. 제일 속썩이지 않을 때. 이게 나오는 날부터 부모를 고생시키는 거예요,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크면 미운 뭐 5살, 6살, 고2에 8살, 9살 때리고 싶은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그 다음에 버리고 싶은 뭐 이렇게 나온대요. 그 얼마나 부모 마음을 힘들게 하고 태엽 인형처럼 멋대로 돌아다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춘기 들어가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자식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일 이쁠 때가 언제라고요?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애가 탁 태어났을 때, 젖을 떼었을 때, 이때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그때 아무도 들은 적도 없고 서약서에 쓴 것도 없는데 한나는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성전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한나가 이래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갈 때 나갈 때 너무나 마음이 많이 바뀌어요. 하나님, 지금 정말 요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우리 기업 요번에 넘어지지 않도록 한 번만 좀 지켜주시면, 하나님 우리 가정 요번에 한 번만 지켜주시면, 우리 자녀 요번에 병에서 한 번만 낫게 해주시면, 막 이랜저는 막 하다가 부도 수표를 얼마나 많이 남발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나는 약속을 지킵니다. 저는 소원 기도를 별로 권장하진 않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뭐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해도 괜찮겠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잘 되는 일을 위한 소원의 기도. 하나님, 내 기업을 복 주시면 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분은 소원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계획. 그냥 뭐 이렇게 엉뚱들여서 나의 욕심과 탐욕에 의한 소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8절에 한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구절에 너무 감동을 받아요.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라는 것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 도무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가망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아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물질, 시간, 내 재능,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하며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교만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 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이렇게 키웠고, 목사님들도 별같은 인물들이 하루아침에 뚝뚝 떨어지는 게 왠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고, 이런 소리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께 맡깁니다. 뭘 못 맡기겠어요? 뭘 못 드리겠어요?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 받고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후에 불임의 문을 완전히, 정말 아기 잘 낳는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것까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가문이 번창하고,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 됩니까? 당대 후대 이어지는 마지막 사사로서 왕을 세우는,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우고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나라에 평화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온 백성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날 시대는 도무지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올 시대가 아니에요. 영적 암흑기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태어난 곳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이 그 시대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에서 이 아이를 자라나도록 성전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 본문의 의도가 정말 잘 나와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가 같이 병행돼서 나온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왜 갑자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얘기와 그냥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던, 성전에 맡겨졌던, 어찌 보면 부모 없는 자식처럼 자랐던 이 사무엘을 나란히 놨을까? 어떤 개념에? 예배라고 하는 개념 속에 놨다는 거예요. 예배. 보십시오. 이 소년들, 제사를 돕는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예배 멸시하여. 아니,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는데요, 제사장의 직무를 다 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했다는. 그런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섬겼다는 거예요.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그랬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화려한 에봇을 입어요. 막 보석이 박혀있는, 우리가 그림에서나 영화로 본 대제사장의 에봇은 너무 멋있고 화려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 제사장들은 그냥 배로 만든, 또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냥 천으로 만든, 그냥 제사장 예복이에요. 그냥 제사장들이 워낙 수가 많았잖아요.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제사 집내가 뭐 소작고 막 그냥 너무나 중노동도 많았기 때문이죠. 이 어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세마포로 만든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이도 아니에요. 제사장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 옷을 입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한 거예요. 교회 청소부터 해가지고 교회 문 열고 닫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봉사했다는 거예요. 방송실로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교회가 키운 자녀예요. 교회가 집이에요. 그래서 재상 옷을 입고 재상 일을 했던 거죠. 조수처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배자로 보신 거예요. 예배자로. 성경에 보면 재상이 아닌데 재상 옷을 입은 것을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신 모습. 사울은 재상이 아닌데 재상이 하는 일을 해서 폐위당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그런데 다윗은 재상이 아니었는데 칭찬받습니다. 언제요? 법궤가 들어왔을 때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춤을 췄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재상 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예배자. 성전에서 예배를 배웠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만드십시오. 예배자로. 전 세계 어디로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디 처지에 있든지, 슬프거나 기쁘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환영받는 인기인이 되었거나, 저 버림받은 고독한 사람이 되었거나, 예배하는 예배자로 교육하십시다. 그럴 때 이 자녀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키운 사무엘이 가진 가장 복된 모습이었습니다. 몸만 예배자가 아니라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몸만 예배자가 서로 강도짓을 하고 행음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어릴 때부터 예배를 배우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2절부터 3절 마지막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쾌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제사장도 아니고 엘리 같은 사람도 아닌데 늘 성전에서, 등불이 켜 있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이 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리워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10주 만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서 예배를 그리워한 건 아니잖아요. 예배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동일한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예배예요. 어디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예배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교회를 그리워했어요.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그냥 앉아계시면서 눈물이 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겁니다. 2부 예배 때도 목사님 나 오늘 너무 울었어요. 너무 울었어요. 10주 만에 예배드리는데 두근거려서 잠도 못 잤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의 장소라는 개념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 교회가 고향이고 마음의 고향이고 위로자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교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교회에 나온 날 오늘 여기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는 복을 주옵소서.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는 복. 자라면서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상처 입을 수도 있고 교회의 구조나 성도들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교회를 떨쳐나갈 수도 있어요. 왜 젊은 나이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이렇게 잘 자란 아이들은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왜? 그 성전에서의 예배, 그 예배당에서의 시간들,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그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곳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사실 1대, 2대, 3대 대를 이어서 한 교회 섬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지금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지만 그렇게 계속 가정이, 부모와 자식 세대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아
전 세계 어디에서 살든지 꼭 교회를 떠나지 않는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아기도 없는 엘가나의 가문은 비교할 수 없는 가문입니다. 너무나 부럽기 짝이 없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육과 또 한나의 교육의 차이에 의해서 상황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날 자녀를 향한 아쉬움과 속상함보다 그 자녀를 현재를 만들어낸 오늘 나를 바라보면서 깨닫고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오늘 사무엘 낳은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내 자녀가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도록 잘 교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